노동절인 어제 한 민주노총 간부가 검찰 수사에 항의하며 몸에 불을 질렀죠. 오늘 결국 숨졌습니다. 검찰의 수사를 받던 이 간부가 남긴 메모에는 정당하게 노동활동을 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건폭몰이가 분신을 부추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구급차에 실려온 남성이 응급실로 들어갑니다. 어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앞에서 몸에 스스로 불을 붙인 50살 양모 씨입니다. 온몸에 화상을 입은 양 씨는 서울의 화상전문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늘 오후 숨졌습니다. 양 씨는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였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강원지역 공사 현장에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노조 전임빌 요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노동절인 어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양 씨는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다. 업무 방해와 공갈이라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단 메모를 남겼습니다. 민주노총은 집회를 열고 대통령 사과와 국토교통부 장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불안한 고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당한 요구와 투쟁이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것으로 매도당했기 때문이다. 오는 4일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말 정부가 이른바 건폭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며 민주노총 조합원 950여 명이 조사를 받고 15명이 구속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분신 사망 사건까지 발생해 노정 관계는 더욱 악화될 전망입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